안녕하세요. 부산의 A1 오토 서비스입니다. 오늘 GV80한테 아침 일찍 입고되었습니다. 아침에 무거운 몸을 이끌고 일어나려나 말려나 막 이러고 있는 찰나에 전화가 오셔가지고 입고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여쭤보시고 입고하셨어요. 며칠 전에 사진으로 견적을 다 뽑으신 분인데요. 오늘 1박 2일 만에 수리하러 오셨습니다. 우리 차 이렇게 보시면 펜더 끝단 범퍼 펜더 몰딩인데요. 펜더 몰딩 교체하고 펜더 범퍼를 부분 처리해 가지고 수리 깔끔하게 완료 지을 건데요. 이 차량은 사장님 차고 오신 분은 그 회사의 직원분이신 것 같아요. 사장님도 몇 군데 알아보시고 직원분도 몇 군데 알아보셨는데 금액 차이도 제법 많이 나고 또 그리고 수리 퀄리티 이걸 많이 중요시 여겼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여기저기 몇 군데 얘기하시는데 제네시스 동호회에서 저희 집을 추천한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어느 분이신지는 몰라도 굉장히 고마우신 분입니다. 저는 이런 분들을 좋아합니다. 왜? 저한테 돈을 받지 않고 저희 업체로 홍보해 주시는 무보수 영업사원이신데요. 그분들 감사합니다. 그래도 한 대 한 대 성심성의껏 정성을 다해서 수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분들이 제가 그래도 농사를 조금 잘 지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항상 일률적으로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차는 잘 되고 어떤 차는 안 되고 이런 게 없습니다. 수리 또 깔끔하게 해볼 건데요. 몰딩 교체할 거고요. 몰딩 옆에서 보시면은 울렁울렁한 거 보이시죠? 얼마 안 합니다. 몰딩을 교체하는 게 맞아요. 몰딩 교체하고 펜더 끝단 살짝 당겨내서 정리하고 범퍼도 살짝 들어가서 이렇게 보시면 보이시죠? 그거 내가지고 깔끔하게 표시 없이 하는 게 저희 뭐 아시죠? 작업 시작합니다. Until I downfall, my love, if you feel like I do right now. Don't say you're on the run to the other side, my love. 제네시스 GV80 차량 이제 출고합니다. 우리 차 입고 당시에 리어 펜더, 리어 범퍼 딱 요 맞물리는 중간이가 손상이 있었는데요. 깨끗하게 복원이 되었습니다. 제가 얘기 드렸다시피 이렇게 범퍼하고 펜더하고 체결되는 부위가 쭉 내려오다가 다시 또 가니쉬가 붙어서 이 T자 이런 자리들이 작업이 좀 어려운데요. 펜더 가니쉬는 교체를 했고요. 상금했고 부분 처리했습니다. 부분 처리해가지고 보시면 위에서부터 단차 쭉 내려서 보셔도 잘 되었습니다. 틀림없죠? 작업 꼼꼼하게 해서 색상 이색 없이 완료했습니다. 차량 출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잘 되었죠? 출고합니다.